안녕하십니까. 2024년 4월 18일 최병목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제 하루 종일 박영선 총리, 양정철 대통령 비서실장, 이 문제로 논란이 있었죠. 그것을 이제 일부 이 기사를 취급하지 않은, 아마 매체들 이런 데에서는 심지어 뭐 막 비선 논란, 뭐 막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이게 기자들의 세계인데, 왜 흔히 기자들은 이걸 물 먹었다고 하거든요. 특종을 놓쳤다는 뜻인데, 그러면 이제 그 기사 자체를 흠집을 내려고 하는 못된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박영선 총리 뭐 이걸 검토하고 있는 데가 무슨 비선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두 군데에 동시에 나왔거든요. TV조선에도 나오고 저는 한 30분쯤 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한 3시간쯤 뒤라고 하네요. YTN에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게 동일한 소스일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대통령실 관계자가 얘기를 해준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게 뭐 애드벌룬성이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박영선 총리 뭐 이 부분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그 좀 반응을 보자. 뭐 아마 이런 것일 가능성이 있는데, 자, 그 반응을 본 결과 뭐 사실은 난리가 났죠. 뭔데 저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자 총리를 후보 지명을 하면 아마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반대할 것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아마 장기 공백 상태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박영선 전 장관을 만약에 지명을 한다면 지금의 민주당이 반대할 수 있을까? 저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반대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박영선 전 장관은 반대하기가 좀 어려운. 왜 그러냐면 민주당 소속입니다. 그럼 명실상부의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뭐 민주당을 떠난 지가 오래됐으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하고 민주당 내에서는 뭐 배신자 뭐 이런 소리를 듣지만 박영선 전 장관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그런 점에서 돌파 카드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어쨌든 간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뭐 정체성을 부정한 뭐 이런 식의 이제 논란이 있습니다. 저는 뭐 정치적 의미로만 제가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본인 이게 과연 그러면 죽은 카드냐? 제가 어제 박영선 카드는 살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전말을 설명을 해가면서.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뜻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근데 오늘 아마 지금 일본에 가 있는 모양인데 신동양도자 모코 컬렉션이라는 데에서 이병창 박사 기증 도자기를 아마 관람을 한 모양이고, 그리고 페이스북에다가 이것도 꽤 의미심장한 글을 남겼습니다. 가슴 절절한 마음으로 한국 도자기를 대하면서 아직도 우리 사회는 우리 것에 대한 소중함을 놓치고 인본주의를 망각한 채 사람에 대해 상대방에 대해 헐뜯는 일에만 매몰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본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총리 문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너무도 중요한 시기여서 협치가 기묘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찰스 디킨스의 두 도시 이야기 이 서문을 인용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서로 마주보고 달리는 열차처럼 보인다. 우리는 모두 천국을 향해 가고자 했지만 엉뚱한 방향으로 반대로 나아가고 있었다. 그 시절은 지금과 너무 흡사하게 일부 목청 높은 권위자들은 그 시대를 논할 때 좋은 쪽으로 든 나쁜 쪽으로든 양극단의 형태로만 그 시대를 평가하려 들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무슨 뜻으로 보이십니까? 본인이 총리를 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저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TV조선의 최초 보도가 양정철, 박영선 두 사람도 제안을 받고 긍정적인 것으로 안다. 뭐 이런 여권 핵심 관계자의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코멘트가 맞는 것 아닌가. 근데 이제 양정철, 왜냐면 박영선 총리 카드는 어차피 국회에서 인준안이 통과돼야 되기 때문에 어떤 정면 돌파 전략으로 뭐 탕평 인사 뭐 이런 걸로 쓸 수 있다. 이걸 이제 이해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 반면에 대통령 비서실장은 그거는 뭐 국회 인준도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굳이 국회 인준도 필요 없고 그냥 대통령이 가까운 사람을 쓰면 되는데 그것까지 굳이 야당에 내줄 필요가 있느냐. 그런 비판이 많을 것으로 저는 짐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은 일리가 있네. 그래서 아마 양정철 카드는 접은 것으로 보이고 다만 박영선 총리 카드는 여전히 살아있는 것 같다라는 게 제가 어저께 논평을 했는데 오늘 박영선 전 장관이 쓴 이 페이스북 글을 보면 여기에도 본인이 그 양극단의 중간선에서 무언가 그 지금 현재 극단적인 정치를 좀 이렇게 부드럽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더 결정적인 것. 어제 도쿄에서 서울신문 기자가 박영선 전 장관을 만났다고 합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나왔다는 거는 페이스북에 본인이 쓴 글이죠. 어제는 직접 만났다고 합니다. 거기서 자, 이 총리 문제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단도직입적으로 아마 질문을 한 모양인데 거기에 대한 답이 이렇습니다. 지금은 할 말이 없다. 지금은 할 말이 없다. 지금은 그게 어제죠, 어제. 어제 도쿄에서 할 말이 없다. 그러면 부인하지 않은 겁니다. 본인이 총리 제안을 받았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제 어제 서울신문 기자와 만나서 본인이 직접 보인 반응, 오늘 페이스북 글,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결국 윤석열 정부에서 뭐 박영선 전 총리, 박영선 전 장관을 총리로 기용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일부 의사타진까지 해본 것은 사실로 보인다. 다만 최종 낙점할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박영선 전 장관이 보인 직접적인 반응, 이게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이제 박영선 전 총리가, 박영선 전 장관이 총리가 될 것이냐 말 것이냐, 본인의 의중이 어떠냐, 뭐 이런 거를 지금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자기 육성으로 얘기를 했는데 굳이 부인하지 않았다 하는 부분이 저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보고요. 더군다나 어제 지금은 할 말이 없다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할 말이 있을 거다. 그럼 뭐 나중에 예를 들어서 본인이 만약에 총리로 지명을 받는다면 뭐 그에 관한 설명을 할 것이고 지명을 못 받는다고 할 경우에는 뭐 혹시 설명을 할지 모르죠. 뭐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다 뭐 이런 거 며칠 뒤에.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지금 이 순간까지도 박영선 총리 카드가 살아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의미로 해석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죽은 카드가 아니다. 물론 최종 낙점은 윤석열 대통령이 하겠죠. 뭐 윤 대통령이 어제 그저께 홍준표 대구시장을 불렀다고 하네요. 불러서 뭐 이런저런 조언을 받았다고 하는데 홍준표 대구시장은 뭐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을 총리로 장제원 의원을 비서실장으로 쓰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글쎄 저는 뭐 장제원 의원이 뭐 비서실장 하면 뭐 잘 하겠죠. 그러나 이제 윤핵관인데 윤핵관. 윤핵관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쓰는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시각이 어떨까? 저는 국민들이 아마 그렇게 될 경우에 일은 잘할지 모르지만 국민들의 느낌은 아 윤석열 대통령 전혀 안 바뀌었다. 그런 판단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또 부담이 되죠. 정치적 부담이 됩니다. 안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이제 거의 레임덕 수준까지 일주일 사이에 뭐 2주일 사이인가요? 뭐 11%포인트가 빠졌다 그러는데 이 정도면 이 국정동력을 과연 그 가져갈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 정도인데 비서실장이 아무리 국회 인준한 뭐 표결 이런 절차가 없다고 할지라도 일반적으로 유권자들이 아, 또 국민의 뜻을 저버려? 라는 느낌이 드는 사람을 기용하는 거는 좀 자제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저는 제가 보건대는 민주당을 떠난 지 오래된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에서 이런저런 트집을 잡아서 부결을 시킬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보기 때문에 홍준표 대구시장이 요즘 뭐 좀 민심에 둔감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적어도 수도권에서는 이 홍준표 대구시장이 제안했다는 이 카드가
제가 보기엔 전혀 먹힐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런 점으로 본다면 어떤 박영선 총리의 전 장관의 직접 반응 뭐 이런 부분이 이제 눈길이 가길래 제가 말씀을 드렸고, 뭐 최종적인 낙점이야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뭐 결국 이런저런 의견을 들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을 하겠지만 아직도 이게 사라진 카드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건 분명해 보인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